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고전시가 11강 설중 방우인부르와 자술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설중 방우인부르랑 자술 지문을 본 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우선 두 시다 한 시에 해당합니다. 짧은 편이죠? 그러면 지문을 먼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빛이 종이보다 더욱 희길래 채찍 들어 내 이름을 그 위에 썼지. 바람아 불어서 땅 쓸지 마라.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렴. 우선 이 시에 화자는 지금 친구를 만나러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가 집에 없어서 자신의 방문 소식을 알리려고 눈에다가 채찍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상황이에요. 일행을 보면은 눈과 종이의 흰 정도를 비교하고 있죠. 그리고 눈을 통해서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시각적 심상과 비교법이 사용됐죠. 그리고 이행을 보면 하얗게 쌓인 눈을 보고서 눈 위에 이름을 쓰는 행위를 하고 있죠. 한시는 보통 기승전결로 이루어지잖아요. 기에서 시상을 일으키고 승에서 시상을 이어받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삼행은 전, 장면과 시상을 새롭게 전환하는 부분으로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바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지우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바람에게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자연물의 의인화가 사용되었죠. 바람을 청자로 삼아서 바람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라라는 명령어 어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주인이 올 때까지, 여기서 주인이 바로 화자의 친구겠죠. 바람에게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이름을 지워주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짧고 쉬운 내용이죠. 이 시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우선 당연히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겠죠. 시각적 심상, 그리고 비교법, 의인화, 명령어 어미, 이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되겠고,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설중방우인부르를 정리를 해볼게요. 이 작품은 고려의 유명한 문인 이규보가 지은 한시로 오원절구에 해당한다. 어느 겨울 친구의 집을 방문한 화자는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종이보다 하얀 눈 위에 자신의 이름을 남겨 방문 소식을 알리려 한다. 바람이 불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눈 위에 이름을 남김으로써 친구를 만나지 못한 절절한 아쉬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적 화자의 정서가 바로 아쉬움, 그리고 안타까움이라고 할수 있죠. 따라서 주제는 친구를 만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화자의 상황은 눈 내리는 날 말을 타고 누군가를 찾아갔으나 여기서 누군가가 바로 화자의 친구죠. 주인이라고 나오죠. 만나지 못했어요. 바람이 불어 눈 위에 쓴 자신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음을 깨닫고 바람에게 요청하는 형식으로 만나지 못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죠. 여기서 말을 타고 갔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은 채찍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은 아까 다 말한 부분이네요. 시각적 심상과 비교법, 의인법과 명령형 어미가 사용됐다는 거. 눈빛과 종이의 흰 정도를 비교하면서 굳이 눈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게 된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쌓인 눈 위에 이름을 적는 멋스러움을 드러내고요. 바람을 의인화한 후 청자로 삼아 말을 건네고 있어요. 마라와 렴이라는 명령어 어미를 활용하여 주인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수를 볼게요. 이 시를 봤을 때 익숙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배웠던 수심가에 인용된 부분이죠. 수심가를 다시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약사 몽훈으로 행유적이면 문전성로가 반성사로구나. 여기에서는 이옥봉의 시 몽훈 삼사구가 인용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시의 제목은 몽혼이 아니라 자술이에요. 자술이랑 몽혼이랑 둘 다 똑같은 작품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술은 스스로 진술함이라는 뜻인데 자술이라고 했을 때 이 시의 내용이 연상이 되지 않죠. 따라서 이 시의 소재, 여기 몽혼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시의 소재를 드러내는 제목으로 몽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근래의 안부는 어떠신지요? 사창에 달 떠오면 하도 그리워. 꿈속 넋 만약에 자취 있다면 문 앞 돌길 모래로 변하였으리. 자술도 앞서 살펴본 설중 방우인부르와 마찬가지로 한시니까 기승 전결의 사당 구성을 보이고 있죠. 기에서는 시상을 일으킵니다. 근래 임의 안부를 물어보고 있어요.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창에 달 떠오르면 하도 그리워. 일단 그리워라고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창은 주로 여인의 방 창문을 일컬어요. 따라서 이 단어를 통해서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보면은 여기에 첩이라고 나와 있어요. 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시적 화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간적 배경, 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자는 임의 안부를 묻고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전이니까 시상의 전환이 나타나겠죠. 꿈속 세계가 나옵니다. 꿈속 넋이 만약에 자취가 있다면, 즉 넋의 움직임에도 자국이 남는다면 문 앞에 돌길이 모래로 변하였을 것이다. 돌길이 모래로 바뀔 정도로 임을 찾아다녔음을 드러내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해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은 가정법과 과장법이죠. 가정법 하면은 우리가 2강에서 배운 정석가를 떠올려야 돼요. 정석가에서는 구운 밤에 싹이 나면은 임과 이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실현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냈어요. 가정법을 사용해서. 이 시에서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술도 정리를 해볼게요. 이 작품은 조선시대 시인 이옥봉이 지은 한시로 칠언절구에 해당한다. 첩으로 드러나는 여성 화자의 진솔한 목소리를 활용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임의 안부를 솔직하게 물은 후 꿈속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과장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주제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는 마음이 되겠죠. 그러면 자술의 표현상의 특징을 볼게요. 첫 번째, 질문 형식을 활용하고 있어요. 임을 청자로 삼아서 질문을 던지자 안부를 묻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임이지만 무사히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고 임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은 가정법과 과장법이라고 했죠. 꿈속 넋이 만약에 자취가 있다면과 같이 꿈속 상황을 떠올려서 특정한 행위가 반복되었을 때의 결과가 바로 모래가 된다는 거죠. 상상하고 있어요. 꿈속 넋이 문 앞을 하도 다녀서 돌길이 모래로 변할 것이라는 상상은 그리움으로 인한 자신의 행동을 과장하여 절절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변형 문제인 1번을 풀어볼게요.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5번입니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말을 건네는 형식이긴 해요. 가에서는 바람한테 말을 걸고 있고 나에서는 안부는 어떠냐고 임에게 말을 걸고 있죠.
하지만 자연물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가에만 해당하죠. 따라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가는 나와 달리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두 사물을 비교하고 있다. 가는 비교법이 사용됐다고 했죠. 첫 번째 행에서 눈과 종이의 흰 정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희다고 되어 있으니까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는 거죠. 적절합니다. 2번. 가는 나와 달리 화자가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다. 화자가 청자인 바람에게 직접적으로 요청하죠. 땅을 쓸지 말아라 라고서 적절한 내용입니다. 3번. 나는 가와 달리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나의 이행에서 그리워라는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하지만 가에서는 그런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진 않습니다. 적절하죠? 4번. 나는 가와 달리 과장된 상상력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 나에서는 3사행에서 과장법과 가정법이 사용됐다고 했어요. 이런 과장된 상상력을 통해서 임과 만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적절합니다. 답은 5번이었어요.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9번을 보겠습니다. 보기가 가의 화자가 쓴 일기라고 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5번입니다.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갑자기 눈이 내리기에 문득 친구가 보고 싶었겠지요.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세상사도 얘기하고 시도 읊조리며 우정을 나누고 싶어 눈길에 미끄러져 가면서 어렵게 친구 집으로 왔습니다. 친구 집에 왔다는 거, 그리고 눈이 왔다는 거 맞죠? 2번. 그런데 불러보아도 친구는 대답이 없고 살인문은 닫혀 있습니다. 오는 줄도 모르고 외출을 했네요. 친구가 집에 없는 상황 맞죠? 3번. 그냥 기다릴까 하다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친구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어 돌아가기로 합니다. 4번 그대로 가버리면 자기가 왔다 갔는지 친구가 모를 테니까 이름을 남겨야 되겠지요. 종이에 적어 살인문 틈에 끼워놓고 가면 될 일이지만 한껏 멋을 부려 채찍으로 누니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것도 적절한 내용이죠. 친구를 기다리지 않고 친구 집 앞 마당에 채찍으로 자신이 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남겨놓잖아요. 그럼 5번. 그리고는 친구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 험난하지 않도록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적절하지 않죠. 화자가 왔다는 것을 주인이 알도록, 친구가 알도록 친구 올 때까지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지 친구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 험난하지 않도록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는 자술 문제를 풀어볼게요. 19번. 정석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정석과 2강에서 배웠으니까 보다 쉽게 풀 수 있겠죠?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3번입니다. 나는 보기와 달리 의문형 어미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나에서 의문형 어미가 사용된 건 맞아요. 여기 1행에서 아까 안부를 묻고 있다고 했잖아요. 의문형 어미 사용됐죠? 근데 보기에서도 사용됐죠? 보기의 6년을 보면은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 끈이 딴 그 틀이 있까? 즈문해를 외우금 여신들, 신이 딴 그 틀이 있까? 이걸 현대어로 그 틀이 있까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끊어지겠습니까? 이잖아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즉 안 끊어진다는 거죠. 천년을 혼자 살아도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믿음이 안 끊어진다는 거죠. 여기서는 서리적 표현을 활용했네요. 어쨌든 이것도 의문형 어미잖아요. 보기에서도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서 임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나와 보기
모두 음운형 어미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보기와 달리라는 설명 때문에 3번이 틀린 내용이 돼요. 그럼 1번부터 볼게요. 나와 보기 모두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나의 저는 꿈속 넋이 자취가 있다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구운 밤에 싹이 난다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2번 나와 보기 모두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저는 화자가 임과 만나고 싶어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보기에서는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4번 보기는 나와 달리 어구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나에서는 어구의 반복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보기에서는 특히 이 나나는 여음구에 해당하죠. 이 나난을 반복하고 있기도 하고 아예 시구 자체를 반복하고 있기도 해요.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5번 보기는 나와 달리 역설적 표현이 드러나고 있다. 정석가에서 중요한 게 가정법 그리고 역설적 표현이었죠. 구운 밤에서 싹이 난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인 표현이죠. 따라서 5번 적절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3번이었어요. 지금까지 고전시가 11강 설중 방우인부와 자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